태양절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1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세 즈음에서 그에게 팔레스타나 국가 대통령 마무드 아바스 각하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10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산 주조 팔레스타나 국가 특명전권 대사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용일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 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라는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용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몽골 경찰 총국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부 빌레그트 총국장이 몽골을 방문한 인민보안부 대피단 단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5호 주체 102 2013년 4월 8일 은하수 관윤학단 예술인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음악예술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기백있고 약동하는 음악예술 작품들을 훌륭히 창조 공연함으로써 최후 승리를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은하수 관윤악단 예술인들에게 민족 최대의 명절인 뜻깊은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예칭호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인민배우 칭호 장영옥 은하수 관윤악단 성악배우 유원철 은하수 관윤악단 연주가 공훈배우 칭호 조옥주 은하수 관윤악단 연주가 남은하 은하수 관윤악단 연주가 김수명 은하수 관윤악단 연주가 김형일 은하수 관윤악단 연주가 리종희 은하수 관윤악단 연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에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에 관한 사회과학부문 토론회가 1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과학, 교육, 혁명, 사족, 출판, 보도부문, 당일꾼 양성기관의 교원, 연구사, 강사, 기자, 편집원들이 참가한 토론회에서는 논문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선군조선의 자주적 존엄을 영원히 고수하고 주체혁명위협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라고 하면서 그 독창성과 과학성, 진리성, 생활력을 깊이 있게 해설 논증했습니다. 그들은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둘이의 일심단결하여 반미 대결전도 경제강국 건설도 우리의 힘으로 보란듯이 해나감으로써 이 땅 위에 기어이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도 세울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한돌세 즈음한 노동계급과 직명원들의 경축 모임이 10일 당 상군 기념탑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직명 일꾼들, 노동계급과 직명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은 천만 군민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된 절대적인 신뢰심과 열화 같은 충정의 분출이었다고 하면서 경의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김일성, 김종일 조선의 백성의 미래가 확고히 담보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동맹안이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유일적 용도 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모든 직맹 조직들과 직맹원들이 경의하는 원수님의 부강조국 건설구상을 꽃피우기 위한 혁명적 대진군에서 당의 인존대 믿음직한 방조자 옹호자로서의 혁명적 본분을 다해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한돌경축 사진졸라매가 각지에서 연일 성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졸라매장들에는 수령용생위협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고 천만 군민을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의 유훈관철이로 불러일으키시어 국방력 강화와 경제강국 건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조난을 일으켜 나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비범한 영도력과 숭고한 풍모를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당의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백두산 대국의 무진 막강한 국력을 온 세상에 떨쳐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천출위 인상을 반영한 사진문헌들과 인민군 군인들과 소년단원들 속에 계시는 김정은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모신 사진문헌들이 모셔졌습니다. 졸라매장을 돌아보며 참관자들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풍모를 지니신 또 한 분의 천출명장을 우리의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강성국가 건설 투쟁에 모든 것을 다 바칠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한돌경축 만경대 학생소년공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이 1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소장 영광 영광두려여로 지작된 공연 무대에는 이중창과 합창 우리 원수님 최고야, 영원한 햇님 모신 우리 공전, 기악과 노래 연곡, 어머니 당의 품을 노래해요, 새 쌍둥이들의 노래, 우리는 행복해요, 무용 엄마의 이야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백두산 전세 위인들의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을 그대로 이으시어 어린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신 온 나라 학생 소년들이 끝없는 감격과 환희를 감명 깊게 노래했습니다. 공연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선군혁명위협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해 나갈 학생 소년들의 거침없는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관계 부문과 청년동맹 일꾼들, 청소년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한돌경축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1일 당창군기념탑 광장, 개선문 광장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곳에서 진행됐습니다. 무도회장들마다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의 국력을 온 세상에 떨치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선군시대 청년 전위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뜨겁게 고비쳤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를 잃은 무도회에서 참가자들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에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높이 맞들고 경제강국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집혀올리며 총진군 대오의 믿음직한 척후대, 강성국가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더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한돌을 맞으며 각지에서도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산시에서는 강원도 요맹원들의 경축공연이 송도원 청년야외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와 합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영도자, 장고지해창, 선군 일일이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오른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대로리어 빛내어 가시며 백두산 대국의 존엄과 위력을 만천하에 떨쳐나가시는 시세의 천출미용장이신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절절하게 노래했습니다. 공연을 보며 관람자들은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의 영도를 따라 나아가는 길이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것을 더욱 깊이 절감했습니다. 사리원시에서도 황해북도 요맹원들의 경축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성 오중창과 합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영도자와 여성 중창 운명도 미래도 맡긴 분을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 종목들마다 예수 출연자들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종을 다 돌려주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에 대한 우리 민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감명깊게 펼쳐보였습니다. 함흥시의 함흥광장에서는 이곳 시안의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흥겨운 춤바다를 펼쳐놓은 함흥시안의 근로청년들과 청년학생들은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용도 따라 전진해온 용족 투쟁의 나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대로리어 누리는 수령복, 대양복, 장군복을 심장 깊이 새기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지도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칭송하려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이 온 나라 강산에 더욱 뜨겁게 고비치는 속에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이 11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습니다. 축전이 개막될 동평양 대극장 앞에서는 취주악과 농악의 경쾌한 선율이 울려 퍼지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졌습니다. 김기남 동지, 양형섭 동지와 김용진 내각 부총리, 축전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홍광순 문화상, 관계부문 일꾼들, 축전 참가자들, 예술인들, 시내 근로자들,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종일 대원수님, 그리고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의 손길 아래 눈부시게 개화 발전하는 주체예술과 군중문화예술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적 화폭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자애로우신 분을 오보이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가슴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축전조직위원회 위원장인 홍광순 문화상이 개막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자는 전당 전군 전민이 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전략적 노선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타고 쳐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되는 이번 축전이 우리 인민들에게 당당한 우주강국, 핵강국의 성원이 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고 태양절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는 데 적극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축전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빛나는 조국의 노래 선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제3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깃발이 개양되었습니다. 이어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은 온 교례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축전 역사의 세 번째 열린을 아로새기게 될 이번 축전을 통해서 경의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주체예술의 참모습을 남김없이 펼쳐보임으로써 우리 당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관철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며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을 영원한 태양칭송의 대정치예술축전으로 빛낼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개막 공연이 있었습니다. 태양절 경축 전국소예축전이 10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 김기남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창작가들, 애호가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 연설이 있은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된 소예 작품들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축전에는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명언들과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 따라 강성국가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 기품과 결의를 반영한 300여 점의 소예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혁명적이고 심오한 뜻이 어려있는 단어들과 구호들, 기백 있고 활달한 필체들로 형상된 소예 작품들에는 시세의 전출 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부강조국 건설을 힘있게 다고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가 어려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노래 어머니 목소리의 가사에 어머니 그 목소린 군가정에 울려도 우리 당 그 목소린 혼나라에 울리네 라는 이 구절이 인상 깊다고 하시면서 어머니 당의 그 사랑과 믿음의 목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도록 뜨거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이 말씀을 종자로 해서 당 깃발을 뒤에 배경으로 줌으로 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우리 당의 목소리라는 걸 이것을 더 부각시켜서 이번 작품을 형상했습니다. 저는 2006년 1월 5일 아버지 장군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지닌 구대형입니다. 그날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백두산 호랑이를 아주 잘 썼다고 그날 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장군님께서는 기중한 소유도구 일식을 안겨주시면서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북구 씨는 도잘 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랑에 조금이나마 입어지는 마음으로 오늘 이 축전에 태양의 아들딸을 쏘손했습니다. 태양절 경축 전국소예 축전은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태양절 경축 송화미술 전람회가 10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주체 영원한 태양이신 오보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 아래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장엄한 현실을 생동한 화폭으로 보여주는 조선화, 유화를 비롯한 50여 점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해서 참관자들에게 깊은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의 미대운 체육인들이 2013년 세계 청소년 역기 선수권 대회에서 사람들의 경탄을 불러일으키며 연이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수권 대회 첫날 경기에서 여웅조선의 기상과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세계 역기계를 놀래운 우리 선수들의 우승에 이어 권영광, 림은심 선수가 큰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10일에 진행된 남자 62kg급 경기에 출전한 우리나라의 권영광 선수의 경기는 관중들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배움의 나래를 펼쳐주시고 희망과 재능을 꽃피워준 어머니 저국에 훌륭한 경기 성과로 기쁨을 드릴 일념안고 기세충천해서 경기장에 나선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신심이 넘쳐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체기와 빠른 추기 등을 잘 결합해서 끌어올리기 종목에서 116kg을 축혀올리기 종목에서 142kg을 보기 좋게 성공시켰습니다. 두 종목에 걸쳐 각각 1위를 함으로써 권영광 선수는 종합 1등으로 3개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이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그의 경기 성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같은 날에 진행된 여자 53kg급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림은심 선수는 끌어올리기 종목과 축혀올리기 종목에서 각각 2위를 해서 종합 2등으로 3개의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일본 국내 슈퍼플라이급 왕자인 제1동포 박태일 선수가 3월 31일
일본 고베에서 진행된 프로건투 선수권 방위전에서 세 번째 도전자인 일본 선수 시라이시 도요다를 타승했습니다. 청년 일꾼들과 제일동포들, 프로건투 애호가들, 일본 인민들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무쇠 주먹을 들고 경기에 나선 박태일 선수는 강한 연속 타격과 뒷선 고추치기로 일본 선수를 완전히 수세에 몰아넣었습니다. 동포들은 오사카 조선 고급학교 출신인 박태일 선수가 훌륭한 경기 장면을 보여줄 때마다 환호하면서 열광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3대 0의 판정으로 박태일 선수가 이겼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 박태일 선수는 동포들의 뜨거운 응원에서 큰 힘을 얻었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경기마다에서 승리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